뭐를 연습해 보지? 뭐 이런 맵이 있냐? 디스커버리? 나 이런 맵들 처음 보는데. 그린밸리. 아, 프론티어 리그가 있네요. 아, 이런 맵이고, 이거 로스 템프. 그리고 킬링 필즈 이거 말고, 호말드, 프로토스 호말드. 차 정글 럼블 브리지 투 브리지. 아, 이거 섬맵이구나.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이거 일곱인데 재배 전투. 그리고 뉴 게티즈 버그 그라운드 제로. 그리고 야, 여기서 좀 좋은 맵들 많을 텐데. 한번 쫙 볼게요. 자, 아발란치는 뭐야? 96 곱하기 96? 이거 거리 엄청 짧은 건데. 시나이스. 다크 컨티넨트. 프로즌 씨. 이거 겁나 이게. 헬파이어, 옥토퍼스. 와, 이런 거 이거 선맵? 이거 아마 겁나 오래 걸릴 거다. 이거 하면. 그리고 이런 거 전쟁의 바퀴? 이거 다 지상인가요? 저는 왜 등급전이 없나요? 등급전이요? 혹시 그 개인 나도 이제 등급전 내가 안 해봐가지고 잠깐만요. 등급전 안 해요, 전. 프론티어 리그. 지도 설정. 선택 빈도를 낮출 수 있다. 아, 이거 리그 맵 여기서 고를 수 있다고? 저도 방 만들기 없어요. 나도 이런 거방 만들기 없어요. 그렇구요. 여기 레더는 뭐. 필요 없고. 근데 저도 뭐 등급전 노리고 뭐 그런 거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저도 그런 쪽은 안 해요. 아, 메뉴가 아예 없어요? 혹시 전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방송에서 가끔 이제 시청자들하고 좀몇번 대전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 똥 매려우면 큰일 나는데. 아직 한 시간 더 있다가 축구하는데. 아, 12승 59패요? 근데 왜안 생기지? 나보다 그 경기수가 많은데? 아, 저 여러분,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뭐하지? 스위치백? 아, 이게 그래서 스위치백이구나. 이거 선맵이죠. 아이스 플러그스. 아이솔레이션. 풀 서클. 이거 겁나 재밌을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지 보는 거니까. 그냥 어떤지 보는 거라서 치타 쓰는 거. 이게 지도가요 죄다 이렇게만 있어요. 가스만 있어요. 그 이 중간중간에 그 돈 가스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가스가 광물이 48씩 밖에 없어. 중간에 막 더 확장되고 그러면 이제 부화장 하나 더 줘야죠. 그리고 그 뚫리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빨리 뚫을 수 있는지. 빨리 뚫으라 그래. 좀 여유가 생기면 부화장 하나 더 지울게요. 하나 더 지어야 돼. 쟤도 연결체 하나 더 짓는 거 봐. 근데 이 지도는 저그가 좀 유리하긴 하겠다. 이 지도는 저그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준비하고 있어야지. 스포닝풀. 집권에 있어야죠. 자, 뚫어. 저기 뚫고
빨리 가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저기를 빨리 뚫어봅니다. 미네랄은 겁나게 많이 먹고 있는데. 야, 뚫어봐. 먼저 뚫리면 내가 먼저 가스를 짓는 거예요. 관문이 짓는데? 지어! 그리고 뚫어 저기를. 야, 절로 다 뚫어 이제. 가스를 뚫기 시작하면 발전이 내가 더 빨라. 니들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히드라 리스크를 깔면 되는 거죠. 나온 게 되게 웃기긴 하네요. 자, 여기가 뚫리면 됐어. 사업부터 할게요. 그리고 야, 여기 뚫어. 하나, 둘,
질러 뽑았니? 아, 뽑고 있네. 아, 레어 업해도 되겠구나. 야, 지어. 오케이, 이제 죽었어, 니들. 이제 자, 그리고 니들 이제 여기 가. 내가 이기지. 자, 어디까지 뚫렸나요? 좀 더 뚫어야겠는데. 뚫어봐라 여기. 그냥 뭐 가스를 캐든 말든 하지. 야, 여기 빨리 뚫어봐. 1호
뚫리면 이제 니들은 뒤졌어. 뚫리면 니들 죽었어. 됐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만들고 이제 못 오지. 이제 니들 못 오지. 나 이제 죽었어, 니들. 만드냐? 또 연결체 만들어? 여기는 부화장 못 만들죠? 히드라 이제 세 부대가 여기를 대기하고 있어. 자원 다 캐면 뚫리는 거지. 이건 자원 캐서 그 길 만드는 맵이에요. 1200 모이기만 해봐. 딱 네 그 유닛은 한 48기 정도 뽑으면 이길 것 같아요. 오! 절로 들어오네? 여기를 뚫을 줄이야. 유탈리스크. 야, 뭐라 그래. 좁은 길에서 없어졌어.
오지부여 지리구요. 메롱 여기 왜 지었니? 아직도 못 들어온 사람이냐? 유닛이 다 들어오기도 전에 끝났네. 끝. 뭐 이런 지도예요. 여기는 뭐 이렇게 생긴 지도고요. 브레이킹 포인트. 그리고 이게 진짜 예술이다. 게이트 스틸 더 비콘 타이푼 엉커 커맨드 오로라 엘더렌즈 가드나바리아 네이브링스. 와 이거 맵이야? 에이 이거 미로야? 터보 그냥 맵이 다 뚫려있죠 이거.
같았고 그랜드 캐니언. 엘리드 됐고 에더 아 이거 언덕에 있는 맵이구나. 쇼다운 스노우밤 메두사 인터컨퀘스트 아 맞다 저 그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빨리 끝내는 방법 있어요? 축하한다 집행관. 그대의 노력으로 더그를 상대할 희망이 생겨났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위협을 마주하게 되었지. 그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심판관 알다리스와 아이어의 칼라의 생존자들이 우리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럴 수가. 참으로 끔찍한 소식이군요. 알다리스가 왜 우리를 배반한 겁니까? 알다리스와 동료들은 아이어를 버리고 우리와 어울린 일이 잘못이라 믿고 있다. 이거 그 편견 때문에 대의회의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고 지금도 알다리스와 충성스러운 기사 단원은 우리 성질을 공격할 채비를 하고 있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것만으로는 부족했단 말입니까? 제모시오,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확실하고 말고. 집행관, 암흑기사단의 대모이자 이 세계의 관리자로서 나는 그대에게 법무관 알다리스를 제거하고 이 반란을 지체 없이 진압할 것을 명한다. 저그가 공격 태세를 갖춘 지금 뭔가 석연치 않군. 대모님은 언제나 지혜롭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분명 일리는 있지만 참으로 대모님답지 않은 결정이군.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제를 처치해야 합니다. 아둔이 우리를 용서하시게. 자, 빨리 끝내는 방법 한번 보여줄게요. 조심하십시오 집행관님. 병력이 돌로 나뉘었습니다. 자, 알다리스가 기사단 전사들과 중재자를 장악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상대로 집정관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 말게 전우여.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집정관이 있으니 긴박한 상황이 되면 모든 암흑 기사가 암흑 집정관으로 병합할 수 있네. 일로 올라가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전사들이 희생되겠지만 암흑 집정관의 힘으로만 이 알다리스의 세력에 맞설 수 있을 테니. 그리고 딱 타이밍이 와요. 그 셔틀이 올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에이 셔틀이 하나 여기서 셔틀이 와야지 하나 뺏어 탈 수 있는데. 그 개같이 빠른 타이밍이거든요. 기다려놔라. 야 심심하니까 얘 공격해. 주의를 좀 끌게요.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왕물이 부족합니다. 작은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야,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셔틀 딱 올 타이밍이거든요. 작은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와, 이걸 셔틀이 왜 안 오지? 온다. 부셔. 자, 리버 내리고.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딱 내려요. 그리고 여기를 와서 마인드 컨트롤. 그럼 끝. 모두 끝났어, 심판관. 남은 병력과 함께 투항하고 다시 힘을 합쳐 저거를 박멸합시다. 겁나 빨리 끝낼 방법이죠. 아이오의 기억을 퇴색시키고 너희와 함께하면 차라리 서둘러 죽음을 막겠다. 너희 운명은 에모가 칼날 여왕과 손을 잡은 순간 확고히 결정되었다. 아이오를 섬기는 우리 절대로 캐리건 무리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알다리스, 이성을 찾으시오. 캐리건은 변했소. 이제 그 누구도 무리로 만들려 하지 않소. 우리가 그들을 처치하게 만들지 마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순진하게 살 텐가, 아르타니스. 너희가 수정을 회수하는 건 난 너희 대모가 자, 뭐가 오죠? 말씀을 안 하네. 대모는 세뇌를 당했고 이 모든 이럴 시간 없다. 헐, 캐릭은 대체 무슨 짓이야? 공격력 오고 너희 사이들을 대신 처리해줬지. 마음 아픈 척하지 말라고. 추악한 생명체야. 이건 프로토스의 일이지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이 세계에서 당장 사라져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 난 목적을 이뤘으니까. 너희 손을 빌려서 변절한 정신체를 깔끔하게 파괴했으니 잘 지내라고, 위대한 프로토스. 다시 보게 될 거야,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이제 얘는 빠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계략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캐리건에게 놀아났군요. 그래, 그래. 어쨌든 뭐 이런 그 빨리 깨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그 축구를 보기 위해서 자.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눌게요.